자, 이번에는 정적분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는데요. 아주 재밌는 건데, 지금 보니까 여기 C와 여기 C가 일치돼요. 자, 그러면 적분의 의미를 생각하실 때, 자, 이걸 잘 알아둬야 돼. 함수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랄랄라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A에서 B까지 누가 적분을 했어. 사실 적분의 의미는 면적과 밀접합니다. 자, 요게 지금 A에서 B까지 적분하면 요 연두색 면적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와서 여기까지도 적분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 면적이 나와요. B에서 C까지 적분하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걸할수 있죠. 뭐, 이 문제와 상관없이 지금 얘는 이렇게 할수 있지 않습니까? A에서 B까지, 이게 뭐 FX라고 치면, A에서 B까지 FX, DX를 적분한 것과 더하기 B에서 C까지 FX를 적분한 것은 왜 이렇게 하죠? 우리 요 넓이 구할 때 지금 만약에 누가 요 넓이를 물어봤어요. A에서 C까지 요 면적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해버린 거야. A에서 B까지 B에서 C까지 똑같은 함수를 적분한 거죠. 이렇게 똑같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어떻게 하면 돼? 그쵸? A에서 C까지. 잘하네. A에서 C까지. FX, DX. 자, 이렇게 하면 편한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1에서 2까지. 부터로 이렇게 합니까? 똑같은 함수를.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보기 좋게 연결을 해버려.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나한 번에 할 거야. 한 번에 할 거야.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적분하면 x제곱 더하기 x가 되고, 자, 요것을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하면 2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6이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 되네요. 앞에 0하니까 6이 답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지? 구간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굳이 나눠서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합쳐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